오! 27, 127, 127! 오, 미쳤기! 오! 129! 나와! 팔굽혀펴기를 20개씩 해준 다음에 단거리 돌려 띄워주겠습니다. 항상 붙여서 해야 됩니다. 왜 어깨가 강해져요. 팔굽혀펴기를 항상 좁게 해줘야 어깨가 강해지고 어깨가 이만해져. 아니 이게 팔뚝이야 아니면 허벅지였군요. 이렇게 해줘야지 후방이 이제 저는 어깨가 아픈 적이 없는데 요즘 하도 팔굽혀펴기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에 다시 운동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고등학교 뭐 대학교 시절처럼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낭심보호대 홍보대사 스키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타서 쓸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타셨냐고 하는데 안 차도 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탔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경호사고 바로 합니다. 만지면서 왜 그래? 잘 있나 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자꾸 만지게 되네. 그날 이후로 자꾸 만지게 돼요. 근데 볼이 깨끗한 게 없네. 내가 늦을까봐. 아, 제가 원래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야, 주민번호 전날 생기는 거야.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 아, 우리는 국민학교 때 배우거든. 어? 초등학생이나 안 다닐게. 초등학교 때나 국민학교는 배웠는데. 아, 제가 뿌리 하자지. 10원도 안 갖고 오고 티빙도 안 갖고 오고. 수원은 괜찮은데. 근데 뿌리 좀 하자요. 뿌리요? 응. 형 안 좋아해? 아, 뿌리 하자더라고. 아, 야, 이 정도면 펑거지 이거. 야, 이런 거는 뭐? 티뿌리죠, 티뿌. 티뿌리로도 안 쓰지, 이런 거는 진짜. 야, 이거 계속 주셨네. 용병 용기 다니면서 하나씩 주셨네. 물 먹은 거 이렇게 검토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SJ 저 코치니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이게 아마 잊어버리신 거 여기 와 있는 거 같아 내가 봐서. 그래서 제가 사진 한 부를 드리고 잘못했네. 아, 나는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진짜 너한테 감수를 받아야겠어. 갑자기 검수. 검수. 야, 감수란 말도 있어. 아, 그래? 검수는 물건을 검수한다는 거고, 오. 감수는 이런 어떤 유형의 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수하는 거. 길어야죠. 국어 시간도 아닌데. 아, 나 잠깐 잠들 뻔했네 지금. 아, 날씨가 따뜻해갖고 지금 잠들 뻔했네 지금. 꾹꾹 졸았네. 아. 저희 대표님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거 팀볼이라죠 형님 근데. 장비 완전 지원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 잘하는 거야 대표님이 보시고 뭐 느끼시는 게 있겠지. 저는 손톱 잘 많이 안 자르거든요. 근데 많이 잘라야되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바싹은 안 깎아요. 아, 네, 이게 때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벌어지니까. 네, 그 때리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손톱 아, 안 자르니까. 네, 네. 제가 뭔가 막 자기가 뭐 된 거 같고 막 때를 짜는 손톱이 부러지는 걸 좀 즐겨해요. 괜찮네. 응. 아, 좋습니다. 시키 약간 이 시키도 변태성 경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경향이 아니고 있다고 봐야죠. 아니 자꾸 냄새 맡고 그러거든요. 있다고 봐야죠. 변태인 애들이 야구 잘해요. 누구 봐봐요. 아 누구? 어. 사이드 투수도 하고 언더 투수도 5번은 무조건 잘 던져야 돼요. 왜냐면 견제하고 다 있잖아요. 그죠? 견제랑 그리고 피처 PFP 받을 때도 잡아가지고 항상 오버로 던져야 돼. 사이드로 던지면 항상 에라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는 너 사이드니까 사이드로 선수해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잡고 무조건 오버로.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코치님을 엄청 잘 만났죠, 제가. 이렇게 PFP가 PFP가 뭐야? PFP. PFP요? 야, 언어의 마술사. 머리 내정지 왔다 지금. 아, 영어로 갑자기 하니까. 형님, 형님 원어민이잖아요. PFP가 뭐야?
피처 본 거야, 피처. 아니, 네. 정확하게 뭐의 약자야? 뭐의 약자야? PPAP? 왜 오빠라 그러지? 아니, 그건 모르겠네. 약자는 모르겠는데. 뜻은 모르겠는데. 그냥 PFP라고 하길래. 야, 우영아, 너는 근데 우바로도 잘 던진다. 진짜 제가 여태까지 만나봤던 비트 선수 중에는 창민이 형이 못 따라가 진짜. 에이. 아니 진짜로요. 와 진짜. 솔직히 저는 포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포수 이상하면 공 제가 좀 볼이 더럽다 보니까 막 펀칭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던지기가 싫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진짜 포수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도 아, 포수 좀 이상한 사람 안 치면. 몰래 가가지고 니가 앉아주면 안 되네? 막 계속 이랬어요. 그래서 포수 때문에 제가 그날 경기를 망치고 그게 엄청 많았어요 어렸을 때. 아 그런데 PK가 포수가 좋다는 말이야? 아, PK 형님은 솔직히 아 빛을 중에서는 최고죠 진짜. 아, 솔직히 가끔 보면 뭐, 아 빨리 주세요. 아, 잘 들어왔어. 아 진짜 일반 사람들이 공출로 듣는다니까. 왜 들려가나 했다. 잘 들었어, 잘 들었어. 누구 거 3만원짜리야. 어휴. 좋아, 좋아. 아이. 가보자. 오우, 야, 뭐냐 이거? 강하신관님 방금 이거 진짜 좋았어. 안쪽, 안쪽이잖아, 그치? 네, 그렇죠. 이거 바깥에 없이도 하나 또 보여줘. 몸풀 때부터 진짜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진짜 손목 항상 스트레칭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좀 더 꺾여요. 네, 그래서 진짜 스트레칭 진짜 중요해요, 손목. 게임하기 전에 그냥 게임 일찍 오잖아요. 전 좀 번지는 날 있으면 1시간 정도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손목 스트레칭을 진짜 많이 해줘. 그리고 발목, 뭐, 단거리도 진짜 많이 해줘. 아까 그 팔굽혀펴기 해가지고 단거리 뛰는 거. 와, 그거 진짜 중요해. 근데 시합 전에 하시면 안 돼. 힘 빠지면. 공을 못 던져. 자, 실 거예요. 모자 지금. 아, 이거 새, 대표님이 이거 창피하다고 하나 챙겨줘가지고. 10주물이 돼가지고. 네. 아, 제가 잡았습니다. 근데 모자를 세탁기에 빨았더니 모자가 10주물이 됐습니다. 모자는 절대 세탁기 빨지 말아주십시오. 아, 10주물이 10주물이 됐습니다. 모자는 절대 세탁기에 빨면 안 됩니다. 대표님! 대표님 없어요. 대표님 없다고. 둘이 아까 지금 낭심 보도 안 해서 불안하긴 해. 둘이 아까 지금 낭심 보도 안 해서 불안하긴 해. 허브 조금 아, 크게 해볼까요? 이거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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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다 나요? 오우, 살았다. 오우, 살. 다 끌렸대. 난 안 풀렸는데, 아직. 야, 카메라가 쟤를 안 따라가, 너를 따라가는 게 된다. 야, 너 오늘. 아, 야, 형님, 언니 맛있잖아요. 어, 시키 엄마, 엄마. 타고 난다고 봐야지. 허리 엄청 유연해야 되고. 근데 일반적인 사회분들이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킥 중심 뒤에 이거를 중심이 뒤에 남아 있어야 돼. 70%고. 저는 진짜 월급쟁인데 아, 저 월급 받거든요 대표님한테. 근데 대표한테? 아, 네 대표님한테. 대표님한테. 막 가자는 거지. 야 막 가자는 거지 그냥. 랑기야, 야 랑기 싸움 잘한다. 주희 씨가 팔뚝 이만해. 대표님한테 월급 받는데 아, 사실